여주 우곡나루 축제에 오신 우리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람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곡나루 축제는 여주의 명품 농산물을 더욱 홍보하고 또 축제 기간 동안에 저렴하게 판매하고 이런 민속놀이를 통해서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이런 모든 행사를 하는 것이 우리 우곡나루 축제입니다. 지금부터 여주의
명품 농산물을 알리는 오곡나루 축제를 시작하면서 그에 앞서 우리 쌍용 거줄 다리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줄 다리기 준비. 자, 자, 줄다리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여기는 옛부터 남한강 아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가을 추수철이 끝나면은 그 수확물을 가지고 장터가 발달됐습니다. 그때부터 정신이 민속물을 사고 팔고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민속물을 즐기는 그런 축제였었거든요. 그 축제를 현장에 맞춰서 오곡나루 축제로 만들어서 여주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또 맛도 보게 하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쌍용 거줄다리기라는 그런 전통 그런 놀이를 축제에 가미를 해서 시민들이 또 관람객들이 함께 즐기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여주 오곡나루 축제가 널리 알려져서 30만 명 이상의 많은 관람객들이 오시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곳에 오셔서 여주의 맛있는 농산물도 시식해 보시고 또 여주의 문화를 함께 이렇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주의 흔한이 쌍용 거줄다리기는 옛부터 전통 있는 문화 놀이였습니다. 1987년도인가 그때는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대통령 상을 수상하는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놀이를 현재까지 쭉 이어지면서 이렇게 놀이를 하고 있고요. 또 대표적인 놀이를 오곡나루 축제 때 우리 시민들과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